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오늘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회의원, 전국 읍면동 회장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총력 안보 결의를 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선진 금융기법과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열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립니다.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으로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배우 송강호 씨가 호스트를 맡았고 배우 박은빈 씨는 개막식 최초 여성 단독 사회자로 나섭니다.